며칠 전 아시는 분을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아, 올해는 목사님 성탄 기분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고 풀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장이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레이업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고 또 위로가 될수 있었으면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죄와 평강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제야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마구간에서 그 추운데 떨어야 했고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으며 목수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오해와 중상모략과 욕설과 배신을 당하셔야 했으며 나중에는 십자가 형틀까지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가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을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친히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으며 목자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해서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의 소식은 천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줬겠습니까? 밤에 들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또한 가장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들,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주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우리 인생들은 기쁨 대신에 근심을 갖고, 걱정을 갖고, 슬픔의 탄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 대신에 질투와 시기와 분쟁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은 이와 같이 불우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바로 믿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인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처럼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이신가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늘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자 생각하기를 아, 저 별은 분명히 발람 선지자가 말한 별이구나. 야곱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별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밝아서 별을 보고 성경에 예언한 별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늘 성경을 상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축하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별이 문득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놓치지 않고 별을 잘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기차나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대개가 약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왔어야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막을 건너자면 물 없는 고통도 겪어야 했을 거고 산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자면 짐승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별을 내가 따라가서 분명히 이 세상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성껏 경배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끝까지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통 경배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경배였을 것입니다. 이는 백성이 임금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대왕께 드리는 경배로서 신앙의 경배이며 겸손한 경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축하했습니다. 성경의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으므로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물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씀처럼 과연 크리스마스는 근심과 공포에 쌓이는 인류에게 큰 기쁨을 축복의 선물로 안겨주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와 굶주림이 따랐으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셨던 거로 도리어 불우한 인생들에게 각각 기쁨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우며 입에서는 늘 찬송이 울려나오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날입니다. 이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 심신이 피곤하고 심신이 몸이 지친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기쁨의 은혜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죄사함을 깨끗이 받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성도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또한 참 사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강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강림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또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 덕거리했던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던 그분,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이 본받을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목에 힘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 우스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직장에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획실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처음 가서 어리둥절한데 사람들이 저보고 축하한다고 누구 백으로 거기로 올라갔냐고 막 이렇게 물어요. 저는 뭐 제가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내가 무슨 백이 있느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지금 올라가는 데가 여보 고생하러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높은 자리 이 말단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냐고 이제 그러고서 올라갔습니다. 제 기획실에 발령을 받으니까 제가 은행에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매일 그 상대하는 분이 누구냐면 행장님, 상무님, 전무님,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최고 이제 좀 낮은 분들이 온다 그러면 지점장님들이 와요. 지점장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는 이제 본점에 회의를 끝나시고 이제 저한테 둘러서 말단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는가 나중에 봤더니 제가 각 지점에 예산 담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저한테 그 지점장님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은행의 그 지점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달라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지점장님들이 저한테 잘 대해주고 그냥 막 꾹꾹꾹 대니까 제가 정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목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어느 날 저희 학교 선배님이 같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절 불러요. 정군 나 좀 보게. 예, 선배님. 그때도 뭐 저는 말을 이렇게 딱딱하게 했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군이 요즘 그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힘 좀 빼. 아니 힘을 빼라니요? 무슨 힘을 뺍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정군 어깨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힘을 좀 빼. 알겠습니다. 그럼 힘을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겸손해. 겸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죠? 굉장히 교만했고 이제 그 선배님이 힘 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와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나 봐요. 왜 그래요? 아유,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아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는 내 목에 너무 힘을 주는지, 내 어깨에 힘을 주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겸손한 자리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와서 몇 분들을 만나보는데 대개 자녀가 의사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대개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자녀들이 변호사래요. 아, 그래갖고 당신이 나한테 뭐 비즈니스를 부탁하러 이렇게 만났는데 절 갖다 막 죄인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변호사고 뭐 검사고 이런 막 그냥 죄인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저분을 내가 아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네. 여러분들 정말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며느리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울 뻔했네. 왜 그래? 그래서 아, 그냥 자기 아들 변호사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날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눈 아래로 깔고 그냥 말투가 그런지 정말 내가 슬펐는데 그래도 우리도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을 한 거, 좋은 직장을 가진 거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 또 수고하셨고 자녀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한 직종을 가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겸손하십시오. 세상에 전부 다 변호사가 되면 사건 맡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예, 교회에서도 겸손하시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또 주위의 모든 일반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하신 몸이신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이거 다 겸손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이런 복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